이거 랜덤 해볼게요. 위나라가 나왔네. 허저, 악진, 서서, 장요, 각가, 서왕, 전이. 아, 선택 못했다. 그래도 장합이 뽑혔네요, 다행히. 그치만. 장합. 오케이. 황 팔고, 정봉 팔고, 팔고, 장요 위나라죠. 오케이. 팔아봐. 장요 이따 3레벨 찍고. 장요 같은 경우도 되게 좋거든요. 김소유진 오장군 적이라서 일단 3레벨 찍어줄게요. 개발업 한번 하고요. 이번에 끝나면 진영 선택 좀 합시다. 위나라 같은 경우 인연을 찾고. 어? 주유? 주유 팔고 1700원 비싸게 팔았다. 여모? 어? 좋아. 돈 잘 벌었다. 원흉노차 팔고 개발업 인구업 그 다음에 장합 올려줍시다. 3레벨 진영 선택도 해줄게요. 일단 거인이 가장 좋겠죠? 거인 장합 범위 초당 만화 회복 레벨 공격했을 때 전체 체력의 8% 최대 체력 8% 루트. 좋은데? 교변? 적 최대 체력의 8%를 없애? 와, 이래서 좋았구나. 현재 체력도 아니고 최대 체력의 8%? 와우, 장합. 팔고. 대교. 팔아야겠죠, 800원? 장합 한 마리 더 나왔네. 팔고. 팔고. 장합. 일단은 3레벨 찍읍시다. 860 이렇게 일단 가죠. 3장업 개발 기술 아직까지는 근데 저기가 없어요. 딱히 문제될 건 없어. 스턴 주의 1초 스턴 1초. 뭐야? 호란이 왜 나갔지? 장압, 장압. 장압은 누구야? 사마이가 나왔을 때 되게 좋거든요. 물리 공격, 마법 공격, 크리를 피할 수 있다. 사마이랑 좀 같이 가면 좋아서 사마이가 좀 나오면 좋겠네요. 네, 나올 것 같진 않죠? 황원령 팔고. 잠깐만 일단 레벨업 찍어줄 생각 합시다. 진영도 살짝 레벨업 찍고 그 다음에 개발 좀 찍어야겠다. 이번 라운드 장각전 인가? 사람이라. 아, 사람이구나. 4레벨 4레벨 근데 이기겠지 이거? 더블 장합 내고 잡았다. 잡았다 요 놈. 돈 찾아서? 어? 장료 한 마리 더 나왔어? 1400원 팔고 한 마리 더 나와도 쓸 수가 없잖아. 어, 하우돈 나왔다. 좋아. 하우돈 3레벨 찍어주고 이러면 개발은 이거 끝나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 5레벨 찍을까요? 925 돈이 안 되네. 1250 6레벨 오. 개발 먼저 찍을 생각 합시다 이거. 개발 먼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인구수업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또 뭐 인연을 찾을 수 있으니까. 1200원 기억해두고 있고. 킵
공성찬 팔고 팔고 유비 팔고 팔고 개마법사 팔고 화풍기용 팔고 자 인구수 업 해주고요 하우돈 올릴게요 그리고 얘 5레벨 찍어주고 하우돈 하우연 하우돈도 되게 좋은 친구 중 하나니까 이거 나 하주 하우돈 가져갈 거가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장르 급식 이어화 얘는 장합이 640범위에 적의 진영을 제거하고 최대 생명력 15% 마법 데미지 오장군 역전 5초마다 장합 위주로 비행날이 소환해서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오장군하고 사성주를 좀 노려보고 싶은데 장합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얘 일단 6레벨 찍을게요 그 다음에 개발 찍어줍시다 진영 승진 해주고 장수가 더 안 나오긴 하네요 초반에 장합이 세니까 장합 위주로 일단 가면 될 것 같고 7레벨 6레벨이나 7레벨 때 인연 찾고 일신시장 좋은 와 누가 이게? 마대 세구나 마대 좋아 좋아 히읍 일단은 버텼죠 이러면 달지마 달지마 한 대만 더 오케이 위험할 뻔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가후 위나라 한 명 나왔고 육손 팔고 육손 팔면서 약간 손해봤네 손견 팔고 가후 올리고 조비 나 3레벨로 씁시다 가후돈 개발 인구수 증가 개발 이번에 찍어줄게요 개발 찍고 다음에 인구수 증가 해주면 돼 개발 찍어주고 레벨업을 좀 다들 높게 찍었네 하나 6레벨은 기본이구나 다들 파랑님이 나가셨네요 이거 왜 이렇게 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초반에 하우연 나왔어 잠깐만 하우연이 나왔다 맹핵 팔고 맹핵 팔면 손해봤죠 일단 올리죠 하우연이랑 하우돈 있으면은 덱이 좀 세진이 세졌거든요 하우쌍우 살짝 올리고 어 컴퓨터네 50원 설마 이거 한빈공 간 사람 없겠죠? 컴퓨터 있다고? 아직까진 없네 현이 하우연 장합 하우던이나 하우연 위주로 좀 레벨업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연 찾은 게 그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팔고 팔고 아 장합 일단 7레벨 찍고 하우돈 4레벨 하우연 일단 3레벨 찍고 하우연도 4레벨 찍을게요 이렇게 갑시다 진영 승진 끝냈고 다 진영했지? 수진? 컴퓨터는 수진 다른 사람은 다 거연 와 첫 번째로 잡았네 딜이 좋은가 보다 나 우금 나왔네요 나이스 하나 둘씩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오장군 팔고 우금 인구수 증가해준 다음에 우금 올릴게요 3레벨 우금 받는 피해량이 적죠 우금은
간장 민트 장아찌랑 와 장압 7레벨? 8레벨? 사마이 사마이 있는 장압이라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어 사마이 있는 장압은 좀 세거든요? 저 장압을 잡아봐 이기나 이거? 이러면? 이겼다 다행이다 근데 장수가 더 많아가지고 이겼네요 같은 위나라가 빨강님 위나라고 나머지고 일단은 종족은 다 다르네 남은 사람 종족이 아니고 이제 나라가 다 다르긴 하네요 남은 사람은 정봉 유비 아이고 5레벨 장압 8레벨 이렇게 갑시다 지금 장압 우금 서왕이랑 장료 서왕이랑 누구냐 지금 필요한 게 서왕 악진 서왕 악진 아 총나라 기열 기열 세지 좋네. 총나라 기열 세네요. 컴퓨터고 마대랑 황홀령 6레벨 확인. 다 레벨을 많이 높이셨네요. 좋은 팔고 개 팔고 공손찬 팔고. 하우돈 6레벨 5레벨 예 5레벨 이렇게 갑시다 기술 미리 찍어놓고 이번에 노랑님이거든요 어차피 아니구나 권웅님 한 번 더 만날 줄 알았는데 안 만났네 야, 방업 좀 한번 해주 아무튼 이기겠죠? 좋아. 컴퓨터 만나는 건 지금 보너스 라운드다. 보너스 라운드야. 다음 거. 어 조인 나왔어. 나이스. 팔고. 팔고. 조인 괜찮지 조인. 조인이랑 하우연이랑 있거든요. 조인도 살짝 레벨업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하우연이 좀 가치가 많이 올라갔네 하우연 6레벨 찍을게요 서왕도 나오면 좋고 지금 결국 서왕착 서왕이랑 그 친구를 찾는 게 먼저네 이 서왕이 나와야지 거수가 강화되는구나 거수 쓸 때 원래 이렇게 뒤로 밀리거든요 얘가 거스 쓸 때? 그때를 노려야겠다 장합 컴퓨터전 지금 현무전인가 백호전? 어? 장합 하나 더 나왔어? 무슨 장합만 이렇게 나오냐? 장암만 나오네 지금 5레벨 6레벨 업그레이드 좀 살짝 찍고요 다른 건 딱히 지금 아쉬운 대로 우금 하나 업 원거리 딜러가 좀 없긴 하다 근데 그쵸? 하우연 주위 범위 아군 이소를 증가시킵니다. 괴뢰골렘 팔고. 좋은. 아까 전부터 좋은이 계속 나오네. 무슨? 미리 인구 스톱 좀 해놓고요.
Research complete. 다른 분들도 세지긴 세져서 세진 것 같거든요. 글쎄 뭐가 좋을까. 일단은 장류 6레벨 찍어줄게요. 장류 악진. 지금 필요한 건 악진하고 서왕이죠. 악진하고 서왕이다. 오나라는 그렇게 이기는 게 어려운 것 같진 않다. 그쵸? 오나라는 그렇게 이기는 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여기서는 어차피 오나라가 원래 수비에 좋으니까 이렇게 진 거고. 다음 거. 기질여풍 하우스상우. 노랑님이 이것저것 많이 모으셨네. 왕들에게 한 분여지간 신석참난 건경조야. 노랑님이 군웅인가? 장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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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6레벨이지 슬슬 인연 찾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야, 서왕이 나오긴 했네요. 상황이 나와줬고 적 방어 감소 6레벨. 레벨업 해주고 감소 레벨 곱하기 6. 아, 방어 감소 있어? 되게 좋다 얘. 상황 징계 강화. 둘마다 상황이 공격. 잠깐만요. 컴퓨터 지냐? 설마? 컴퓨터 세네? 와 겨우 이겼다 이거. 위험할 뻔. 하우던 유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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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유선은 바로 팔고 하우던도 팔게요. 2년 더 찾아보자. 강유 방어력 하우연, 킵, 주태 팔고, 은견 팔고, 황얼령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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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도 팔고. 다시 인연 찾고요. 와, 뭐야. 인연 이렇게 안 나왔다고? 손건, 곽과, 곽과 사마인. 애매하네, 살짝. 피해복 좀 할게요. 컴퓨터 지하, 컴퓨터한테 지면 너무 아파서 지면 안 돼. 태사자 팔고, 하우연 한 마리는 뭐 무조건 팔고. 일단, 곽과 살짝 올릴 생각 하죠. 여포 팔고, 손거는 팔아야겠죠. 주유도 팔고, 태사자 팔고. 친구도 일단은 팔고 각과 3레벨로 살짝 올릴 생각하고 뒤로 빼줄게요. 빼주고 인구수 증가해주고 2년 탐색 좀 합시다. 악진 나왔네. 나이스. 악진 나왔으면은 2년 더 지금 당장 찾을 필요는 없는데. 하우연 이게 제가 지금 생각... 아 졌다 이거. 세구나. 옆포 하우돈. 어? 하우쌍우? 와 하우쌍우 미쳤다. 이걸 이기네. 이걸 버텼는데. 팔고 팔고 장갑 일단 팔고요. 필요 없어. 장압. 무슨 장압만 이렇게 나와. 하우연 팔고 화웅 팔고 관음병 일단 팔고 악진 올릴게요. 5레벨 이렇게 되면은 골고루 레벨업 해주면 될 것 같은데. 6레벨 가오 하우연 6레벨 서왕 6레벨. 나 지금 몇 레벨이지? 8레벨이지. 백호
장합. 하우연 장합. 장합 어차피 많으니까 한 마리는 팔자 그냥. 응, 한 마리 그냥 팔게요 이거. 굳이 더 필요하진 않잖아 장갑이. 원소 팔고 육손 팔고. 이곳 증가한 다음에 장합 하나 올려서 일단 팔게요. 악진이 6레벨이지 아이템 좀 찾죠. 조작복, 등갑, 저령. 공격폭도 완소라. 오케이, 하나 챙기고 한빈검, 청낙책, 조작복, 방천하고 선무복, 한빈검. 적을 죽일 때마다 돈, 라이프를 감소할 때마다 라이프를 회복. 백용, 인왕동, 기린군, 조항부장. 백옥한 필요 없고. 이게 안 나오네? 태평요술, 백호복, 적토마. 아이템은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청랑책, 청룡원을 또 조항비전. 관석부. 청운검 하나 가긴 해야겠다. 그치. 청운검으로 갈 생각하고 검은. 인연 더 찾을까요? 인연 더 찾자. 봉탁 필요 없고. 친구 필요 없고. 서서 일단은 필요 없지. 장은 필요 없고. 일단 허저 일단 올릴게요. 가오. 수경, 마초. 코스님 안녕하세요. 자, 노랑님 상대로 하는 조인. 괜찮은가 이거? 졌나요 이거? 제발 힐 안되네. 못 이기네 노랑님한테. 졌네. 이길 줄 알았는데 졌네요. 골고루 레벨업을 좀 찍어줘야 되나? 꿈치 팔고 얘도 팔고 마초 팔고 유선 팔고 수균 팔고 화웅 팔고 가오 팔고. 인연 좀 더 찾자 우금. 아니 안 나오네? 아니 인연이 안 나와 무슨. 아니 군웅 쪽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애들 레벨업 찍어줘 했나? 군웅 쪽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추루 충격 써봐. 오나라랑 싸우는 거는 그냥저냥 되는 거 같긴 한데 주유 세네. 아이템 찾긴 찾아야겠는데. 신상, 청룡원을 또 주작고. 나 화시병 나왔고 가장 찾고 싶었던 아이템 하나 나왔고. 동갑천사 관석부 필요 없고 재갈련도 필요 없고. 신상 더 찾아볼게요 일단. 눈통 팔고 왕원이 일단 하나 나왔고. 이건가? 잠깐만. 스킬 중에 이거 뭐지? 아 안되네. 자자 조조 팔고 애들 레벨업 좀 찍어주죠. 아까나 6레벨 찍어줘야겠다. 아까 6레벨 찍고 애들 좀 레벨업 좀 찍읍시다 이거. 그리고 강화도 좀 해주고. 그 정도 라이프 감소 데미지 플러스 해. 배경
정쌍구검, 정문, 청룡보, 정팔선, 청남채, 재갈련도, 팔계진, 팔계진 하나 사고 백은사자, 등강. 빨강님이 죽었구나. 닭돈 팔고 황충 팔고요. 황홍수 팔고 홍건무당 팔고 얘도 팔고 인구수 증가해주고 2년 좀 더 찾아볼게요. 조홍이 나왔다. 레벨업 조조, 조조도 나왔고 얘는 타사대왕은 팔고 곽가도 팔고 조조, 조홍. 조홍은 누구랑 있지? 뒤 내가 방장이었나? 뒤 좀 킬게요. 조종, 조홍 하우던, 조홍 조비. 백은사자, 등갑, 등갑, 백용, 방천화도, 선무보, 관석부, 수국, 간빈검, 청검이 안 나오네. 나왔다. 청검 하고 답돈 팔고 하우연 팔고요. 일단 결국에는 인연을 찾는 게 더 좋아.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인연을 찾긴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인왕동 아이템만, 이거 아이템만 찾을게요. 관석부, 백호부, 태평성도 나왔네. 아이템 살짝 강화 좀 해주고 청검, 방어력 감소. 이렇게 가자. 한번 애들 강화 좀 하고. 세졌나 확실히? 조조 허저 그 60% 피? 허저랑? 생명의 불 뇌정만규까지 쓰셨네요. 좋아 좋아. 컴퓨터를 노랑님이 죽여버렸고 이러면 허저 서왕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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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 일단은 팔고요. 허저도 일단 팔게요. 금건도 팔아야겠죠. 유선도 팔고 인연 살짝 더 찾아봅시다. 고람, 킵, 조인 팔고 재갈량 팔고 정봉 팔고 조조 팔고 왕원이 사마이랑 있지. 사마이가 아직 안 나왔어. 진궁 뭐야 이렇게 나와 무슨. 팔고 서왕 팔고 팔고. 어? 못 팔았네. 주왕님과의 결투라. 버티긴 버티는 것 같은데? 나 센데? 약하지 않아? 지금 셉니다. 확실히 세요. 저 확실히 셉니다. 인구수 증가 한번 해주고 정운검 아프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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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교 팔고 서서 팔고요. 2년 더 찾을게요.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화웅 팔고 손견 팔고 유금도 팔고 얘 6레벨 아쉬운데도 레벨 한번 찍어봐. 6레벨 조조도 6레벨 6레벨 장합 있다가 레벨업 할 생각하고 이렇게 다 골고루 레벨업 좀 찍죠? 청력 저령 화시병 평청구
노랑님이랑 싸움이거든요. 노랑님 쪽 내가 이겨버린 것 같은데. 야, 노랑님도 이긴 것 같고. 스킬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도 이거는 못 버티죠. 좋아, 좋아. 청운검. 캬. 세다, 나 지금. 충분히 세. 주태. 팔고. 이거 약간 신 같은 것만 안 나오면 할만하겠는데. 뜬금없이 신 나와가지고 막 사기치는 거 아니면 이길 것 같은데요? 뜬금없이 신 나와가지고 뭐야 사기치냐? 이거 이런 거 아니면? 조비가 나왔네? 오케이. 조비 필요했죠? 조비 넣어줄게요. 화재 관련. 조비도 6레벨 찍어주고. 여령기 하우돈 장갑 하우돈 팔고 기술해서 갑옷강화 근접강화 전투강화 해주자. 전투강화 해주고 아이템 강화 8개지 강화 해주고요. 만약에 지면 내정만규 써주면 됩니다. 노랑이 이번에 내정만규 썼나봐요.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저게 본 게 아니라서. 팔고 얘도 팔고 제갈각 팔고 인연 좀 찾아주고. 지금 찾고 있는 거는 군웅 인연이라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마이 나왔네. 오케이. 사마이 필요했지. 장갑 사마이 5레벨 6레벨 하우돈 조조 사망 신분 가오도 레벨업 살짝 해주면 좋겠다. 진영 승진 백효 내정만균 청운검 태평청도 한번 올리고 강화 실패했네. 인페르나 금방 잡았죠. 지역불 보스를 못 잡아? 헐 그러네. 9레벨이라 모르겠는데. 하나 한방에 한대야? 한방에 한대네. 여기까지 오면 웬만한 보스 못 잡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약하지? 뭔가 잘못됐나? 아이템이 없나요? 아이템 있는데? 제갈련노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팔고 황계야 왕원이. 아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뭔가 너무 바라고 있나 내가? 이 정도에서 손절 쳐야 되나? 조비 올리고 잠깐만 인구수 증가하고 왕원이 올려야 되는구나. 나 왕원이 이따 올리죠. 아이템 강화해주고 나 10레벨은 이따 찍었지. 봅시다 이번에. 나 내정만균 있으니까 노랑님 아까 내정만균 쓴거 같거든? 노랑님한테 내가 가면은 스킬 써서 해보자. 저기다가 네, 죽으면 스턴 써줄게요. 게다가 수류 충격 써주고 노랑님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스킬 써서 유도해줍니다. 노랑님 끝났죠 이러면? 노랑님 끝났고 아이덴 강화 4 8개진 청원검 8개진 넣어야겠다. 오케이. 왕원이 팔고 이기나요 이걸? 위나라였나 역시? 야 조인까지 나왔어? 전이까지 나왔네? 좋아요.
4레벨 5레벨 상디 우승각이라서 실망이라니요. 저기요. 왜 상디 우승각이면 실망이죠? 제가 지는 걸 보러 오셨나요? 내가 또 고통받는 걸 보고 싶으셨구만. 어? 코스님. 제 고통받는 걸 어? 또 보고 싶으셨군요. 퇴사자. 이번에 보면 알겠죠? 누가 이기는지. 일단 방어는 제가 방어하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밀 수 있냐 없냐인데 이거. 대사자 잘 버티네. 와우 세잖아 이 친구. 확인. 일단 밀린다는 걸 확인했죠? 저기서는 내가 못 이긴다. 확인. 팔고. 아 공손찬 가져갈 걸 그랬나?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글쎄 우금 우금 같은 얘 레벨업 해주고 레벨 10레벨 애들 그냥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이 애들 레벨업을 해서 밀어붙입시다. 다음 방어업 해주고. 원래 지는 게 보기에 좋다고요? 아하 저령 하나랑 태평첩 저령 하나? 이런 거 챙기고 우금 일단 10레벨 찍을 생각 할게요. 이번에 스킬 쓰면 근데 될 것 같은데? 스킬 한번 쓰죠. 잡히면 스턴 써주고요. 수류충격 써주세요. 게임 끝내야 돼. 끝낼 수 있으면 편하게. 저령 업그레이드 안 됐고 저령 못 미네요. 우금 아 우금도 죽네 이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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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갑옷 강화 강화 하우돈 장압 레벨업 과 사마이 원딜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장압 킵해봐. 허져 이수님, 네 어서오세요. 이걸 그러면 조비? 조비를 레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화치병? 이거 저거냐? 옥새, 전투 공격시 아, 손잡이부터 조항비전, 활개진, 개발연료 오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커져. 뭐야? 졌어? 팔고 마대 팔고 인연 잠깐 찾아볼게요. 안 나왔지 아무것도. 넌 팔고 지금 팔고 너도 팔고 사자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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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진 레벨업 사거리 증가해야겠다. 원거리 강화해줘야 될 것 같고. 글쎄 저건 뭘로 이기지? 장압 하나 팔고 원거리 강화 원거리 강화 아이템 강화 생각하고 진영 승진 857 8개지 손잡이용 액세서리 일단 업글 좀 그냥 해보죠. 업글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진영 승진 마스터나 하자고요. 손체 진영 승진이 뭐 싸니까 마스터 해주고. 마스터 하기엔 돈 좀 비싸구나 생각보다. 저령 아 못 떴다.
원거리 강화 해주고. 나도 인연을 찾아야 되나? 주유 못 떴죠? 신력포 확인. 60점 받아야 되는데 40점 밖에 못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스턴 써줍시다. 수리충격 쓰고. 글쎄 이거 내가 방어는 그냥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역공에서 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대사자 주태 안 죽네. 안 죽어. 나도 인연 찾아야겠다. 그냥 저도 뭔가 키가 될 만한 걸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연 찾아요. 나도 신년포 나왔는데? 신년포 신년포라 레벨업 일단 해주고 올릴게요. 글쎄 신년포 좋은가? 애들 레벨업 그냥 해주면 되겠다. 이제 나 신년포라 저기 피를 입힐 때마다 크리티컬이 30% 증가합니다. 방천하고 무쌍신 라운드에 신년포의 분노 15개지 도달하게 되면 적에게 발사한다. 천연의 범위 무쌍피해 신분 이제부터는 난 방어하는데 좀 집중해야겠다. 애들 10레벨 좀 찍을 생각하구나. 신여포 하우돈이랑 신여포랑 같이 두지 맙시다. 이거 하우연 레벨업 할 생각하고 평전도 나 이거 죽나? 8개진 오케이 8개진 다행이다. 라이프가 많아서 다행이었다. 은소 팔고 반음병 팔고 진공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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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비 올리고 결국 레벨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연 레벨업 이 왼쪽으로 돌릴게요. 하우더리랑 같이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 병어력 원거리 강화도 살짝 할 생각하고 청원 강화해주고 이렇게 한번 다시 좀 한게 아니고 너무 제가 너무 조금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려웠다니. 스턴 나 힐 좀 쓰자. 버텨야겠죠. 일단은 여포 신레벨 먼저 찍읍시다. 역시 신여포를 그냥 믿고 가야겠다 이거. 그쵸? 야 신여포 미쳤다. 이겼는데 이건? 정운검 정운검 이겼네요. 역시 신 신뽑기라니까 이 게임. 이거요 승리 신여포. 캬. 역시 신여포입니다. 역시 신뽑기 게임이야.